여기 잠깐 문 좀 열어봐. 정과. 왜요? 어, 앉았네. 속 어때? 괜찮아? 아, 괜찮아요. 저기 요거 아이, 하나 마시고 아이, 가라. 괜찮아요. 아이고 숙취야 소년이 이만한 게 없어. 직방이야. 빈병 갖고 가게. 어서 마셔. 여자친구는 잘 갔어? 에 근데 저 아줌마 이런데 그 아니 여기 남자만 살잖아요. 응. 여자친구 막 함부로 이렇게 드리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좀. 아니 총각 자꾸 이러면은 난 진짜 섭섭하네. 어, 자꾸 이럴 거야? 또 왜요? 아니 내가 전한번에 얘기했잖아. 이제 여기 좋은 사람들만 산다고. 아, 다 같이 사는데 그런 오해를 하고 살면은 진짜. 아니 옆방 사람들도 얼마나 네, 섭섭하겠어. 조심 좀 해주세요. 나도 이런 마음. 어지러워. 그 아줌마 약 탄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아무래도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지은이 도착하는 거 확인하고 자야 되는데. 했잖아 내가. 진아. 계속 이상한 꿈을 꾸네. 이 변태는 뭐 하는 거야? 아저씨, 뭐 저한테 할 말 있어요? 뭐 저한테 할 말 있어요? 아이씨, 이렇게 좀 씨. 야, 편하게 말해. 죽여달라고. 확 죽여줄 테니까. 야! 죽여봐. 죽여봐. 죽여보라고. 죽여봐. 죽여봐! 쫄 줄 아나, 이씨.
죽여보라고. 저 없는 새끼야. 야! 어이없는 새끼. 해줘 씨. 뭐 무슨 재밌는 일 있습니까? 넌 또 뭔데? 야 닥쳐 이 미친 새끼야. 지금 미친 새끼라고 했습니까? 아저씨 또 뭐 하자는 건데? 에? 어떻게 지금 할까요? 네? 얘기요 얘기. 또 기억 안 나는구나. 너 이렇게 있어봐야 결론 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303 아저씨랑 얘기 좀 해도 되죠? 이제 재미도 없는데 그만하죠. 다들 몸만 근질근질 하는 것 같은데. 아저씨가 자꾸 그렇게 이상한 얘기하니까 303 아저씨가 오해하는 거잖아요. 이상한 건 선생님이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웃으면서 좋게 말하니까 장난 같아요. 어떻게 나도 같이 해볼까요?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 복이 오는데 우리 같이 웃어야지요. 차가워요. 웃어. 그냥 심심해서 해본 소리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해본 소리입니다. 어? 가죠. 아, 오늘은 그래도 좀 덜 덥다. 그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별건 아니고 다들 흥분해 있길래 좀 뛰어놀라고. 근데 왜 싸우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좀 죽이겠다 그래서. 그 아저씨 좀 이상하죠. 주인 아줌마 말로는 중국에서 사업하다 잘못돼서 그랬다는데. 근데 오늘 욕한 건 그쪽이 어제 술 먹고 난동 부려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내가 무슨 난동을 부렸다 그러는 거야? 아, 기억 안 나는구나. 하긴 너무 취했어. 그쪽이 어제 술 마시고 복도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방문 두들기고 난리 쳤다니까요. 아, 제가요? 아, 제가 그랬다고요? 못 믿겠으면 CCTV 확인해봐요. 다 찍혔을 거예요. 근데 난 그게 더 좋았어요. 에? 뭐 가슴속에 눌러두고 사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게 더 인간적이잖아요. 먼저 내려갈게요. 좀 진정되면 내려와요. 오빠, 나 어제 방송 나가고 안 좋은 기사가 나가서 우리 저녁에 만나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일 잘 마무리하고 저녁에 봐. 선물 어디다 둔 거야 또 대체. 아줌마. 들어와.
저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또 CCTV 보자고? 네, 저 304호 아저씨가 제가 뭐 어제 난리를 쳤다 그랬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정말 보려고? 네. 계속 쳐다보지 마. 야! 술 처먹었으면 곱게 잠이나 쳐자. 사람답게 살아라고. 뒤질래? 인간답게 좀 살아. 개새끼야. 야. 너 같은 새끼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아. 인간답게. 저 CCTV 보여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아주 한 성질을 내서 뭐 미친 새끼 일본에 또 웃지 마. 괜찮아? 아니 남자가 술 마시면 이렇게 기댈 수도 있는 건지 뭘 그래. 근데 난 그게 더 좋았어요. 에? 가슴 속에 눌러두고 사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게 더 인간적이잖아. 이게 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좀 지금 나가게 되면 월세 반만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갑자기 왜 나가려고? 아니 회사 근처로 옮기려고. 아니 그냥 일단 알겠어.